하나, 둘, 셋, 넷, 원, 투, 쓰리. 아예 안녕하세요. 8시 30분 출발인데 지금 10분 늦었어. 아, 얘가 전화를 안 했어. 야, 재즈 콘서트 가는데 예. MR 어떡하냐고 물어본 놈이 어딨어? 선생님, 형님이랑 네.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이제 두 달 정도 되고 있어요. 원액이니까 일단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형님 맞추시면 돼요. 그래? 좀 덜 넣으신 것 같은데. 이거 뭐 그렇게 안 진한데? 갑자기 그냥 널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. 또 있어? 훔쳤냐 어서? 너 왜 이렇게 자꾸 나와? 받은 거. 어디서 받았어? 이거 뭐 몇 개씩 받아?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. 불타오르네. 화이트의 그 옆. 네? 히릿! 최신구나?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조금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TV 보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누워서 TV 보고 같이 자고 그러고 보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네? 이 뭔 개소리야! 자꾸 그건 틈틈이 머릿속에서 쓰고 있지.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똑같아. 어디 가냐? 아 몰라 이런 건데 몰라 도대체.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똑같아. 삼성동. 삼성동 간대. 그거 끝나고 끝나면 인천 재즈 공연? 그럼 재즈 공연이라고 말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? 내 입에서 나오게 해야 돼? 히릿! 몰라 맨날 똑같아. 매부쇼에서는 최고 같아 당하고 우한 녀석들에선 싱그러한테 당하고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네. 아 진짜 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음악을 들어 매부쇼에서. 내가 섭외를 딱 하니까 되는 거지. 나보고 있을 수 없는 거를 내가 해냈지. 전설의 그룹을 내가 모셨지. 아 현신형 가봐봐요. 아니 전설의 백보가 부아 이 노래 하신 무슨 노래야?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했었지. 한동안 뜸했었지. 누구? 나 한동안 뜸했었지. 누구? 너 나 그래. 공연 콘서트 이런데 아니면은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. 잘 어? 아, 그래갖고 내가 또 따봉 어? 뭐야? 비톡촌 문자 왔어요? 아니 신김포 농협 구례지점 화재는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하셨어요? 아 네 이번에요. 현진영 반려견 천재견 모델견 우리 코코블루의 계정이에요.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간단한 상식이라든가 이제 코코블루의 일상 엄마의 시선에서 보는 거지. 내 시선 말고. 왜냐면 나는 어차피 걔네들이 가구로 취급을 해갖고 내 말은 잘 안 들어. 아니 나는 유튜브를 2010년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왜 이렇게 화력이 거의 뭐 반딧불이야? 아 너무 채널이 많았었나요 제가? XO 야 차 안 막힌다며 너.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극한직업 현진영 매니저 편입니다. 야 너무 근데 그러면 너무 갑질하는 것 같지 않게 잘 편집해라. 이건 장난이니까. 야, 차 안 막힌다며 이게 뭐야? 어? 왜 너 일하면서 사기치고 다녀? 어? 너 이것도 사기야. 언어 사기. 차 여기 날개 펴 빨리 위로 가게. 내 차에 날개 좀 달아줘. 항공로 잡어. 날라가게. 비행 금지구요. 비행 금지구냐? 그냥 앞에 그 톱니 달아갖고 땅 속으로 다니지 지하로.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여기. 아 진짜 아침부터 초코파이 먹게 하네. 초코파이?
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무조건 오리온이죠. 왜냐하면 오리온과 저는 인연이 깊습니다. 오리온에 있는 제품 두 개를 광고 모델을 했었어요. 치토스! 난 못 참아! 치토스는 두 가지 맛. 오리온 기다리고 있어요. 역시 초코파이는 오리온이야. 오리온. 안돼. 재수 없어서 광고 안 주겠다.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고 또 진짜 옆에서 현진영 선배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영광스러운 하루였습니다. 네, 나에게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. 진짜 가사가 확 와닿았어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